신명기 6장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런 율법, 계명,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되는 쉐마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전제교육을 해서 오늘의 유태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오다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잔소리하십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잔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법도를, 규례를, 명령을 여기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평생에 가르치고 외워서 익히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세월을 사람들 계속 통과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패스하고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이 규례를, 잔소리를, 법도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명령을, 율법을 주십니다. 그 법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월이 만만치 않겠지만 건너가고 통과하고 점프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건너가면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을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금년에 처음 느낀 게, 아,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곳이 미국이구나. 그걸 이번에 저는 처음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 벌러, 장사하러, 무역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사람들이 오늘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은 적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말라 빠진 사막 건건한 땅이에요. 그저 짐승을 키우는데 양이 지질스럽게 자라가지고 지어 짜야 젖이 나오는 동네지 뭐 적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꿀이 없어요. 나무의 그 야자, 대추 야자 나무에서 열매를 따면 고개 꿀처럼 달달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흐르는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흐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듯이 이 흐름이 중요해요. 모든 건 흐름이에요. 이런 피가 잘 흐르고 혈행이 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탁하고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고 동맥 경화다,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다, 중풍이다, 이건 다 혈관에, 혈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가 탁하고 피가 뭉치고 피가 이게 혈전이 생기는 게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듯이 이런 모든 건 흐름이에요. 적과 꿀이 흘러가는 땅이 이게 복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샘을 파서라도,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해보시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딱 내려보면 여름인데도 산이 그냥 누런 산이에요. 그곳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 못 자랍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 나듯이 가다 보면 이렇게 파란 나무가 몇 그루 있는 데는 거기에 샘이 있는데, 샘물이 터져 나오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그 샘의 물길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포항 제철이다, 광양 제철소다 하는 것은 반드시 물을 끼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산업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는 물꼬를 어떻게 보느냐. 농사는 물을 잘 관리하는 게 농사예요. 일이 안 되면 샘을 파서라도, 오늘 그 옆에 칼럼의 주제가 보면 샘 솟듯 기쁨을, 강 같은 평화를, 바다 같은 사랑을, 전부 다 물 얘기예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가 샘 솟듯 한다. 퐁퐁퐁퐁 솟아나듯이. 그런 기쁨의 소유자가 뭐든,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부부가 행복할 때, 뭐든지 잘 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가 퐁퐁퐁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게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옥중서신, 바울이 기록한 빌립서스의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이상하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걱정한 것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신바람이. 그렇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찬송을 통한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하다.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구간이 명간이요. 옛날 노래들이 다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옛날에 찬송가를 보면 가사가,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사를 못 따라가요. 너무 가사가 아름답고, 너무 찬양이 정미하고, 찬양이 구구절절이, 그 마음이 아주, 여러분, 어떨 땐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가사가 수준이 높아서, 너무 가사가 깊어서. 그만큼 옛날 노래 속에 그 구간이면 그래요. 샘솟듯 기쁨이가,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 병을 이겨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하고 이게 덜렁거리면 이게 일이 커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 하시고 명령을, 부담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구약의 600몇 가지 율법을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214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잔소리를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잔소리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에 매여, 사랑의 잔소리예요. 버린 자식은 잔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 사랑도 다 흐름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흐름이잖아요. 내리 사랑 올리혀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손자 사랑, 내리 사랑, 손자 사랑 알아요? 그놈 와도 반갑고 그 새끼 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손자예요. 그렇잖아요. 손자가 오면 얼마나 반가워. 그놈이 한 보름 집안을 박살을 내놓고 가면 속이 다 후련하지 않겠어요? 내리 사랑이, 손자 사랑이 끔찍하게 좋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가, 손녀의 앞길이,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모든 건 흐름이요, 물이요. 이게 흐름을 맑고 힘차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이곳은 상수원 지역이다. 낙동강 제일 상류 상수원 지역은 엄청 단속을 많이 합니다. 상수원 물의 근원, 강의 뿌리 지역에서 잘못되면 상수원을 오염시키면 저 밑에 하단 강 끝에서는 낙동강 똥물을 받아먹는다니까요.
이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뿌리가 원천이 강의 근원이 되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어 파는 신통찮은 어른이었지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다.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옹달샘은 샘은 자정 능력이 있다. 퐁퐁퐁 솟아나면서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낙동강 1300리가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강물을 만들어가고 바다를 이루는 거잖아요. 바다 같은 사랑은 뭐예요? 바다 같은 사랑은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야. 아들이 깡패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아들이 부도가 나든 아들이 교통상하다 하든 엄마는 오매불망 내 새끼야.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이요. 그 엄마의 사랑은 애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전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그저 처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처자식이 잘 되면 이 한 목숨 그만인 게 아버지들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소처럼 일만 하셨다니까요. 아버지가 뭐 휴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인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뭐 찜질방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노타지 덜판에 가서 짐승처럼 구부리고 일만 하시다가 아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는 처자식 잘 되면 그만이요. 그렇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 어버이 사랑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를 아시나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받아들이는 게 바다. 받아들이는 태평양 바다 같은 사랑. 이 물이 흘러가면서 물길이 만들어지는 물길이. 안 되면 샘을 파라는 거예요. 샘을 파면 그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면서 물길이 만들어진다. 농사는 물꼬를 관리해야 된다니까. 물꼬를 관리 못하면 논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물꼬를 관리 못하면 물이 다 흘러나가면 지을 농산물이 없는 거예요. 수자원 공사는 빗물이 물이 재산이 물이 그렇잖아요. 물처럼 무색무취하고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물은 반드시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갑니다. 물은 아무리 틀어막아놔도 꽉 차면 물된 동산이 되면 철철철 흘러넘쳐서 가는 거예요. 무색무취하면서도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게 물이에요. 봄철에 나무에 물이 오려면 만물이 약동. 가을철에 단풍이 물든다. 단풍이 물이 든다니까요. 모든 건 물길이에요. 물길.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버티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만큼 물이 생명수란 생명수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그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그런 현상이 충만한 풍성한 현상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성경에 보면 전부 물 얘기예요. 물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놨지. 그 뿌리가 수맥에 닿았으니까 사시사철 이파리가 안 마르고 푸르고 청청하다. 요셉이는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니까 온갖 어림을 당해도 오대양 육대로 뻗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부 물얘기야 물얘기. 새벽이슬 같은 청년. 어제도 우리 교회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도우미들이 잘하고 서른 몇 명이 수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 결혼하고 온 청년들 그 남순년 권사님 애기들 쫓겨난 애기들이 금방 시집가고 금방 군대 가고 이슬방울이 아침에 땡글땡글 맥히듯이 그렇게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어른이 되고. 강원도
삼척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서 물방울 세 개 갖고 언덕배기에서 조그만 여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일 흐르고 조그만 여쪽으로 따라가면 금룡소로가 금룡소라고 한강에 바른지가 요거만한 샘구멍에 물이 하루에 2천 통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 1,300리 흘려서 서해로 들어가고 물길이 조그만 여쪽으로 떨어지면 황지연못이라고 낙동강에 바른지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1,300리를 역시 흘러서 남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물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샘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계속 샘을 팝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샘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여러분 유목민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고 실비로 따져도 돈이 억대가 들어가는 게 우물 파는 건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우물 파면 노다지 뺏기는 게 일인데도 포기를 안 합니다. 계속 우물을 파니까 다투지 않, 싸우는 건 노땡큐, 싸우는 건 싫고 뺏기고 양보하고 밀려났지만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망해서 대전으로 이사 왔다 대전에서 쫄딱 망해서 부산으로 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데 서울도 니꺼 대전도 니꺼 부산도 니꺼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우물 파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한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샘이 없으면 샘을 파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 같은 평화 깊은 강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 바다는 다 그냥 받아들이고 싸안고 가니까 사랑도 흐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란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군인이라는 그런 그것도 고급 장교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밥풀떼기 한 두세 개 정도 연관급이 스타급이 아닙니다. 그런 그저 백부장 정도의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복음의 물꼬를 틔운 사람이다. 물길이 탁 트이듯이 물꼬가 터지듯이 고넬료를 통해서 5대양 6대조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간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세계 37억이 됐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많은 후손을 자손을 거느린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흐르는 강물 위에 네 빵을 던져버리라 그 말씀이 누가 좋아했을까요? 부산의 장성만 목사님, 박동숙 그 두 네 분이 미국 가서 여러분 접시 닦아가면서 노가다를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꿈을 꾸고 와서 흐르는 강물 위에 아까운 빵을 던져버리라 이게 허비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도로 찾는 데에서 오늘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세 개를 만들고 땅만 23만 평 이런 빌딩이 30개 동이 들어서고 학생이 2만 3천 명이 되고 교수님들이 천 명이 넘고 한 사람이 물꼬를 틔우고 한 부부가 움직이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거들어지면서 그야말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박국 2장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줄줄 흐르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있게가 않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쓴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단물을 흘려보내세요. 아무리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탓할 것도 없고 부모니 원망할 것도 없고 네가 근원이 원천이 되고 네가 강의 뿌리가 되면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서 원천을 새롭게 하라. 물 근원을 새롭게 하라. 맑고 힘차게 만들어라. 오염물을 쓴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모임에 자꾸 안 와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만나고 아무 데나 자리 잡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나무같이 맑은 근원의 뿌리가 다 있어야지 더러운데 어두운 데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잠꼬대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건원을, 상수원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잘 혈행이 고르게 이러면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혈행을 고르게 만드는 게 건강의 비결이듯이 사랑의 흐름을, 모든 게 흘러가는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전부 그런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인생의 디딤돌이 되지 거침돌이 되지 마라. 물레방아와 같이 이렇게 물을 퍼올리고 물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 방앗간에서 모든 걸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복 있는 사람이 보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회개하는 것도 물을 쏟아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불안당. 땀이 없이 성공하는 사람 불안당해. 눈물의 기도가 신 응답. 우리가 다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살아가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다 피땀 흘려 농사 짓고 눈물로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다 우리 시대에 불과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조선 땅에 그만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땀 흘려 일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자식들이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줬습니까? 가치도 없는, 사랑할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나 같은 걸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서. 피가 생명이에요. 피값을,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어릴 때 싸울 때 친구 코피 터주면 이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눈물에 터지면 눈물의 기도가 나오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낙순물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거기 파우가 있어서 바위를 뚫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낙순물이 천번 만번 떨어지면서 횟수가 많으니까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헐탕물도 떠내리보내고 이파리도 떠내리보내고 흘러가면서 강물 따라 물길 따라 산천 초목을 푸르게 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는 법이 없어요. 내가 고인물이 안 되도록 늘 노력을 해야 돼.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감격이 있어야 돼. 예배에 대한 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이렇게 기대할 때 늘 유혹이 뭔가 하면 이번 주일날은 성도들 몽땅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앞으로 다 나오라 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미친놈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와서 막 해벌레하게 퍼지려고 앉아있는 게 눈뜨고 못 보겠어요. 일주일 해도록 지치고 일터에서 시달리다가 복잡한 인간관계 부대끼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뭐 예배가 잘 되겠나 싶어 띵하게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따 참말로 힘들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졸고 이게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 세상 풍조가 세상 물결이 막 성도들을 음모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래가지고 되게 남아 가슴에 기쁨이가 샘솟듯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될 낀데 개뿔 사랑도 없고 강물도 없고 바다 같은 사랑도 없고 막 성도들이 지치고 사는 앉아 있으니까 예배의 폼이라도 자세라도 이게 막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다 울고 막 멈춰야 되는데 또 부르고 막 시간이 오바되고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그런 욕을 갖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처지고 퍼지고 물도 말라 빠지고 마음에 가뭄이 져가지고 막 눈가리가 까칠해가지고 눈물이 말라 빠지면 안과상으로 심각한 병이라니까 이게 오늘 성도들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빵빵빵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설교가 잘 나가다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금정산을 아시나요? 부산의 금정산은 우물정자를 씁니다. 금물이 흘러나오는 게 금정산이에요. 이 금정산 물이 금같은 물이 나오는 게 금정산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금정산 낙동강을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치가 좋아. 산 좋고 물 좋은데 저희 고향 땅이 문경 안동 예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예천이라는 게 뭔가 단술예자를 쓰더라고요. 저희 고향에는 샘이 전부 다 감주가 단술이 쏟아지는 데가 우리 고향 땅.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교회에서 물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는 샘에 감주가 단술이 퐁퐁 솟아나온 데가 예천이요. 아시나요?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그 할아버지의 믿음, 그 할머니의 하늘의 미랄 같은 헌신, 그 어머니의 눈물, 그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두고 기도할 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내리사랑 올 효도가 만들어지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사랑하며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쓴물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료가 있습니다. 아쿠아 테라피라고. 이 아쿠아라는 말이 라틴어로 물이라는 말이에요. 아쿠아 테라피. 어르신들 관절이 아프고 이럴 때 수영장에서 걸어댕기면 괜찮다 하더라고요. 물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수경재배를 합니다. 물이 생명수에 물이 생 성령님은 물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님은 불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콸콸 흘러넘친다니까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한다. 요즘 철이 만산홍엽이다. 산에 오만 때깔 나는 단풍이 물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 이파리에도 안토시안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그 안토시안의 색소는 빨갛게 물들어가고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그거는 은행잎처럼 노랗게 물들어간다. 단풍이 생길 때는 일교차가 심할수록 단풍이 좋대요. 일조량이 많을수록 단풍이 좋다는 거예요. 일조량이 뭐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햇살 가득한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고 햇살을 잔뜩 받아서 여러분 햇볕을 많이 받은 일조량이 많은 데서 과일이, 당도가, 때깔이 좋아요. 담아가 꿀단한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수록 성계범 하나님 우리가 이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점프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얼굴을 햇살 가득히 비춰주니까 일조량이 많을수록 포도주가 잘 나오고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단풍이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일교차가 극심할수록 금방 추웠다가 더웠다가 일교차가 심할수록 고난과 환란을 겪을수록 단풍이 빨갛게 물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 깡패 같은 사람이, 그 고주망태 같은 사람이, 그 거친 사람이 새벽마다 금식을 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의 눈길을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주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우리를 쇠뜨로다가 늘 보듬어 주시니까 서서히 물들어가는 단풍잎이 철 따라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듯이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물들어가는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물이 들어야 돼. 물이 들어야 돼. 세상 풍조에 물들고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흠뻑 취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서서히 우러나오는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단풍은 일조량 일교차가 심할수록 아름다운 단풍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은 사실은 산골짜기예요. 젖이 줄줄 흐르는 데가 아니에요. 지어 짜도 날까 말까 하는 척박한 사막이에요. 꿀이 없어요. 나무 열매를 거기에서 대추 야자가 좀 달달한 그것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거칠게 힘들게 인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잔이 철철 넘치는 곳으로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시냇가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셨어. 이 험한 세상에 이런 물된 동산에 쌀뜨개서 인심이 나듯이 내가 성령 충만 은혜에 물들고 나면 나도 남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로로 해서 줄줄줄 흘러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으로 흘러가는 물길이 통로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